어떡하죠?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? 네, 괜찮을 거예요. 안녕. 아, 그럼 다행이고요. 사장님,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해보세요. 그 제보한다던 남자가 정말 이렇게 안 생겼어요? 아이, 모르겠네. 아, 그럼 혹시 이 사람은요? 이 총각 같네. 눈에 이거. 이 사람이라고요? 눈에 이거 맞는 것 같네. 사장님 피해 안 가게 할게요. 안 찾아갈게요. 그냥 사실 확인만 해주세요. 그 제보했다던 사람, 그때 저랑 같이 있던 남자 맞죠? 사장님이 아니라고 했던 그 사진 속의 남자 맞는 거죠? 사장님? 사장님! 아저씨 애들 세 명 있죠? 아니 어쩜 애들이 그렇게 셋 다 그렇게 이뻐? 어떻게 이게 되게 뻔한 협박인데 되게 잘 먹혀, 그죠? 나 무서워요? 나 무섭냐고? 자, 지금부터 누가 제보했는지 내가 알려줄게요. 네? 이 사람이 아 똑바로 봤어요? 네. 줘요? 안 되지, 안 돼. 아니야. 꼭 정현수 씨가 범인이란 증거는 아니야. 듣는 음악이 같다고 범인은 아니지, 그치?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. 우연일 리가.